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5시간,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치한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으로 다양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이번 여정을 꾸렸습니다. 할롱베이, 이곳엔 외세와의 투쟁이 찾았던 베트남의 역사와 닮은 전설이 있습니다. 먼 옛날 바다 건너에서 쳐들어온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보석과 구슬을 내뿜었는데 그것들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바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베트남의 역사를 지켜본 목격자들일 것입니다. 좁고 낮은 바위 입구를 통과해야 모습을 드러내는 섬. 배를 갈아탄 것은 원숭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녀석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모터보트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때 인도차이나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 스스로를 천사의 후예라 부를 만큼 자부심이 강했던 민족. 하지만 이곳은 6년 동안 내전을 치러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담고 강을 품었다는 호수 톤레삽. 캄보디아 전 국토의 15%를 차지하는 이 호수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호수를 삶의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 톤레삽 호수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북부의 중심 도시인 시엠립에서 가장 가까운 총크니의 수상마을. 총크니에는 캄보디아 말로 막다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톤레삽 호수는 황토를 실어 나르는 메콩 강물이 흘러들어 1년 내내 황토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집들은 배를 개조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 위에서 이동하기 쉽도록 배로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아저씨가 눈에 띄었는데요. 배에 탄 채 집을 통째로 끌고 이사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11월에서 3월까지 호수의 수위가 얕아지는 건기에는 이렇게 집을 끌고 이사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톤레삽은 우기나 건기에 따라 수심 차이가 많게는 10m 이상 나기 때문에 1년에 10번 이상이나 이사를 다닌다는 아저씨. 배를 개조해서 집을 만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사를 할 때면 남편은 물 속에서, 그리고 아내는 배 위에서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 집을 옮긴다고 합니다.